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중원 기자입니다. 네. 자, 오늘도. 오늘 좋은 일 있나요? 저요? 네. 아니요, 왜요? 아니, 밝아 보여서. 아, 네. 아예 좋은 일은 아니고. 네. 아. 자, 뉴스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네. 뭐, 미국 시장이 올랐었고, 네. 뭐, 그 여파도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 그 우리나라 시장도 만족스럽진 못하지만 네. 좀 오르긴 했고 근데 사실 저는 이거 보면서 네. 무슨 느낌이 드냐면 이게 어떤 그 반도체와 관련된 기대감 덕분에 올라간 건지 아니면 그 원화 가치가 그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이후에 네네. 엔화 가치가 올라가다 올라가면서 원화 가치도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같이. 네, 이게 희한하던데 이게 네. 보니까 해석하기로는 엔화 가치 올라가면서 달러가 약간 좀 떨어졌고 거기에 대한 약간 좀 반사 이익으로 원화 가치도 같이 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긴 하던데 네. 어쨌든 원달러 환율이 조금은 내려갔으니까 1360원 수준까지 네. 내려왔으니까 그쵸. 이제 국적으로 와야죠. 해외 주식 하시던 분들 지금부터 네. 사시면 환율 떨어지면 그때 네. 뭐 계속 국자고 오셔야지. 국내로 네. 들어오셔야지. 요즘 그 저희가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너무 네. 이러니 우리가 국내장을 버리고 해외로 가지라는 댓글들을 너무 많이 보게 네, 되거든요. 맞아요. 자,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자본 시장을 책임지고 있는 게 또 우리의 주식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네.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뭐 위해서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네. 기업들을 위해서 또 우리도 우리 기업에 그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로 그래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 실적을 볼 수 있는 지난 7월 수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수출 일단 한마디로 하반기 스타트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오. 반도체가 4개월 연속 이 증가세가 50% 이상을 기록했어요. 야. 이번 달에도 50% 넘는 증가세를 기록했죠. 물론 작년 이맘때도 반도체 수출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네. 기저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4개월 연속 50% 이상 증가한다는 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업황이 회복되고 있다는 의미니까 좋은 거죠. 좋은 그렇죠. 거. 네. 자, 일단 전체적인 개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수출은 전년 대비 13.9% 증가한 574.9억 달러를 기록했고 네. 수입은 10.5% 증가한 538.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역 수지가 36.2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자, 그럼 이거부터 한번 보시죠. 표 하나 좀 띄워 주십시오. 자, 표 한번 보시죠. 자, 수출은 13.9% 증가했죠. 그리고 수입은 10.5%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역 수지 흑자 규모를 보시면 36억 2천억 달러인데 이게 뭐 지난 6월 80억 달러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든 거긴 합니다만 작년 같은 기간이 17억 달러였던 데 비해서는 거의 두 배가량 무역수지 흑자 규모도 늘어난 거고요. 네.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좀 장기 시계열로 보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무역수지 적자를 계속 기록하다가 이때는 수출은 안 좋고 네. 수입은 너무나도 많았던 게 그 원유 가격이 너무 비쌌잖아요. 에너지 맞아요. 가격이 너무 비쌌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하는 에너지는 너무 비싼데 수출은 안 되고 그래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던 것이 수출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이 수출 무역수지 흑자 규모도 점차 시차는 좀 존재하지만 네. 계속 늘어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반도체 사이클이랑도 조금은 연관이 있어 보이네요. 보니까. 반도체랑 자동차죠. 그렇죠. 네. 반도체랑 네. 자동차죠. 그거 말고 뭐 물론 다른 것들도 네. 좋은 거 있습니다만 워낙 그 반도체와 자동차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쵸. 그 영향을 네.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 이번 수출을 네 마디로 표현하면 수출은 10개월 연속 플러스, 오, 무역 네. 수지는 14개월 연속 흑자, 반도체는 4개월 연속 50% 이상 증가. 9대 수출 시장 가운데 8개 지역에서 수출 플러스. 상당히 좋은 수출을 기록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품목별로 한번 보도록 하죠. 품목별로. 자, 반도체가 50% 성장했다는 거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반도체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반도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이 모든 걸 합친 IT 품목 있잖아요. IT 품목도
합쳤을 때 5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가 나타나고 있고 합산 수출액도 9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 우리나라 IT 강국이라는 게 그 고스란히 보이는 네. IT 쪽이 전체가 다 같이 좋다라는 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의 경우에는 이 우리가 DRAM과 NAND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수출 실적으로 직결되는 거니까.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반등세를 보이고 나서 이 올 연초부터 다소 그 플랫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앞으로 이 NAND나 DRAM이나 수요가 좀 더 늘어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격은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서 앞으로의 반도체 수출도 좋아 보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실적 보면 알 수 있었는데 그렇죠. 역시나 좋네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좀 그 단발적으로 어떤 밸류에이션에 따라서 주가는 움직이지만 네네. 결국 수출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수출이 결국 그 기업의 실적이 되는 거고 네. 그 기업의 실적은 결국은 뭐 밸류에이션이 뭐 일정 부분 달라질 수 있을지언정 그 기업의 가치가 되는 거고 그쵸. 이런 식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역별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로는 이번에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는데 뭐였었냐면 자 미국 아 중국 한번 보세요. 네. 중국이 지금 14.9% 늘어나서 늘었네요. 네. 중국의 수출액이 미국으로의 수출액을 넘어섰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수출액이 중국으로의 수출액을 넘어서서 네. 미국이 우리나라 최대 수출 국가가 됐었는데 그렇죠. 이번 달에는 다시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서 우리나라 최대 수출 국가는 중국이 됐습니다. 오, 중국에 우리가 뭐를 그렇게 많이 팔았을까요? 지금 엎치락 와. 뒤치락 하고 있는데 네. 중국도 물론 지금 반도체를 굉장히 많이 판매하고 있어요. 대중 수출 역시 반도체 수출이 40% 가까이 증가했거든요. 와, 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IT 품목들 있죠. 네. 뭐 이런 것들이 중국으로 수출이 되면서 대미 수출보다도 중국 수출이 더 크게 늘어난 현상이 나타났는데 물론 여러분들 그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공급망을 분리하고 그 중국으로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중국 수출을 줄이고 있는 상태라서 네. 결국은 미국 수출이 더 많아지게 될 것 같긴 한데 그쵸. 지금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라고 저는 여겨지는 게 뭐냐면 네. 지금까지는 중국이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중국은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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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호황이고 미국 수출을 우리가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이 수출이 플러스를 기록했다면 네. 그 물론 중국의 GDP로 아주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2분기 GDP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완전히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네. 중국으로의 수출이 늘어난다는 거는 결국 중국의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중국 수출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중국 경기가 회복되는 움직임까지 더해지면 미국 시장의 호황과 중국의 회복 플러스가 되면 우리나라 수출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 거니까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산업 구조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건 맞는데 그럼 우리는 사실 중국에서 벗어나는 산업 구조 조정에서 시간을 벌어야 되잖아요. 네. 중국의 경기 회복으로 우리나라 수출을 그때 그 시간 동안 하게 된다면 좀 구조 조정의 시간을 벌 수 있다. 이 정도로 볼 것 같습니다. 아세안도 수출 규모가 굉장히 크네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이게 그 수출 통계가 나올 때 맨 뒤쪽에 나오는 거예요. 맨 뒤쪽에 나오는 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요거를 좀 유심히 보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신규 유망 품목별 수출 추이를 지금 이렇게 맨 뒤편에다 내놔요. 그래서 네. 아주 본격적인 수출 품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네. 지금 굉장히 성장률이 높은 유망한 품목을 따로 떼놓는데 OLED가 지금 성장률이 지난달까지 굉장히 좋았었고 그리고 품목에 일단 OLED의 수출 규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네요. 되게 크네요. 우리나라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게 중국보다 11배는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OLED 품목의 수출 규모가 굉장히 큰데 수출 증가율도 적지 않고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SSD. OLED 다음으로 수출 규모가 큰 게 SSD인데 이건 성장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와, 82.5? 82%, 82%. 와. 매달 82%씩. 우리가 그 얘기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NAND가 워낙 싸졌고, 네. 서버에는 아직까지 NAND를 안 쓰고 HDD. 아, 아직도 HDD죠. CD 돌아가는 HDD를 썼었는데, 네. NAND 가격이 워낙 싸지다 보니까 이제 서버에도 NAND를 쓸 수 있게 된.
상황. 그리고 이 그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만들다 보니까 결국은 저장해야 되는 데이터의 용량도 많아졌는데 네. 거기에서 처리를 빨리 할 수 있는 낸드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서 우리가 기업용 서버 낸드 플래시인 ESSD가 거의 없어서 못 판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전해드렸잖아요. 그쵸. 그 증거가 바로 SSD의 수출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걸로 보면 될 것 같고 MCP 이거 뭔지 아세요? MCP? MCP 뭐예요? 이게 멀티칩 이름 다시 나중에 다시 네. 한번 알려드릴게요. 멀티칩 그래갖고 이게 후공정 패키징 그 HBM. 아 HBM 네. 네. HBM 후공정 패키징 그러니까 칩을 멀티로 쌓아 올렸다고 해서 멀티칩 네. 그건데 이것도 지금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는 요 품목으로 꼽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5대 유망 소비재 수출. 5대 유망 소비재 수출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매달 발표를 하거든요. 네. 이거 PD님 이것도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서 가장 큰 거는 농수산 식품입니다. 농수산 식품. 근데 그 다음으로 큰 게 화장품인데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1, 2위가 바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화장품하고 농수산 식품하고 이 규모, 금액 규모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근데 화장품의 성장률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이게 조만간 1위로 올라서지 않을까. 이 선크림 어쩌면은 선크림이 효과로 8월 달에 뒤집지 않을까요? 아, 뭐 8월이 될지 네. 9월이 될지. 근데 8월, 9월, 10월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선크림 잘 안 팔립니다. 아, 그렇네. 기초 화장품 워낙 우리나라가 잘하기도 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게 요즘에 쿠션도 잘 나가잖아요. 그렇죠. 외국인들도 쿠션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조만간 위치가 좀 바뀌지 않을까. 이 부분도 한번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우리가 수출 품목을 보면은 항상 이게 볼 수 있는 게 정말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떤 산업에 가장 많은 기업들이 성과를 올리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투자의 어떤 성과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뭐 이렇다고 네. 오늘 뭐 야, 실리콘2 그러면 막 B2B 화장품 수출할 땐 실리콘2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한 왜 네. 떨어져? 하면서 이주호이 나쁜 놈 막 이렇게 욕할 수 있는데 그런 거 말고 네. 장기적으로 어떤 산업이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보기에는 네. 굉장히 좋다. 아 지금 제가 아까 웃었던 게 네. GHC님께서 MCP가 마침표래요. MCP 아 MCP가 마침표다. 마침표가 네. 뭐죠? 아 마침표. 마침표. 네. 마침표에 이제 이니셜을 딴 게 MCP라고 하시네요. 아. 네. 아 지금 전기차 화재 뉴스 아까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금 취재를 잠깐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아직까지 명확하게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제가 오늘 뉴스로 가져오진 않았는데 오늘 지금 청라에서 인천 네. 청라에서 이제 벤츠의 EQE 전기차가 세워져 있다가 갑자기 배터리 이상으로 네. 화재가 발생하면서 한 70여 대 정도의 지금 주변 차량들이 피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뭐 이 부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 화재 원인은 좀 밝혀지진 않았는데 네. 제가 CCTV를 한번 보니까 CCTV를 보니까 이제 흰 연기가 먼저 나다가 갑자기 열폭주가 일어났거든요. 네네. 이거는 보통 이제 그 배터리 열폭주 화재 사태가 나타났을 때 그런 현상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일단 뭐 소방 쪽에서도 배터리 열폭주일 것으로 지금은 추정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심층적으로 조사를 해본다고 합니다. 네. 지금 CAT에 탑재된 배터리 벤츠 차량 화재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EQE 차량이 CAT에 배터리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트림마다 또 이제 연식마다 또 LG랑 SK 배터리도 다 탑재를 하다 보니까 이 차량이 CATL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인지 아니면 LG나 SK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인지는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와. 그 이렇게 열폭주가 일어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네. 뭐 배터리를 자동차 배터리도 액침 냉각 액침 냉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긴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무게가 너무 무거워져서 아... 또 이렇게 효율이 잘 되지 않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러니까요. 하여튼 지금 요즘 뭐 배터리 업체들이 많이 힘든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화재에 대해서 고민도 많고요. 또 실적도 고민이 많습니다. 네. 바로 SK 이노베이션 실적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뭐 ENS와의 합병 때문에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데 2분기 실적만 보게 된다면은 2분기 매출액은 18조 7,591억 원이었고요. 영업 손실은 458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표를 좀 띄워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보시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좀 많이 빠졌죠. 빠졌고 전분기 대비를 해서도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나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 719억 원 이렇게
전년 동기 대비로 매출액이 이제 719억 원 늘었네요. 늘었고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610억 원 증가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워낙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증가했다고 해서 이게 크게 좀 뭐 잘했다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전분기 대비로 했을 때 좀 많이 실적이 좀 많이 빠진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별 실적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석유 사업 있잖아요. 네. 석유 사업이 사실은 SK이노의 가장 큰 뭐 그런 주력 산업이기는 한데 정제 마진이 요즘 안 좋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중국에서 이제 러시아산 원유를 싸게 들여와가지고 정제 마진을 좀 낮춰서 지금 팔다 보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SK 쪽에서도 많이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영업이익이 1,442억 원 정도밖에 못 냈습니다. 1분기 때만 하더라도 5,900억 원 이상의 지금 그 영업이익을 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 분기 대비했을 때 한 4,400억 원 정도 지금 영업이익이 감소를 한 상황이고요. 이걸 보면 이제 아무래도 하반기 때도 조금 중국 여파가 조금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우려되는 점도 사실은 있고요. 또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결국에는 하마스 하마스 수장이 이번에 그 피살 당한 거에 대해서 이란에 네. 이제 이란에서 이스라엘에 직접적으로 지금 보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른 이제 또 하반기 또 원유 유가 또 시장도 어떻게 될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화학 사업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994억 원 정도 영업이익을 내긴 했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좀 많이 좀 줄어든 상태고요. 이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원유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원재료가 인상으로 인한 좀 실적이 좀 안 그렇죠. 좋은 상황입니다. 네. 근데 많이들 지켜보셨던 거는 사실은 배터리겠죠. 배터리는 한번 보시면은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아니라 영업 손실이 네. 4,601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이제 1분기 3,315억 원의 영업 손실보다도 훨씬 더 영업 적자가 확대가 된 상황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AAPC가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많이 확장이 됐기 때문에 많이 SK온이 안 좋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이거 같은 네. 조금 그 배터리 사업 차트로 조금 바꿔주십시오. 보시면은 두 번 정도 더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인데. 네. 미국 판매량 회복에 따른 AMPC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장 가동률 하락 및 헝가리 신규 공장 가동에 따른 초기 비용 증가 영향 등으로 전분기 대비 영업 손익이 악화됐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SK온이 지금 많이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포드잖아요. 네. 포드의 전기차라든지 현대차의 전기차가 지금 뭐 판매량이 많이 늘다 보니까 AMPC가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안 좋았냐? 기존에 판매됐던 그런 차량에 대해서 판매됐던 배터리를 단 차량이 많이 판매됐기 때문에 SK온이 실질적으로 얻는 이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컨콜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지금 이제 좀 지적도 나왔고 그럼 하반기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네.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하반기에는 이제는 라인업 확장이 좀 많이 있을 거다. 쉽게 말하면은 이제 우리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가 라인업이 많이 확장이 되니까 거기에 따른 신차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개선이 될 걸로 기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금리 인하랑 그리고 또 메탈 가격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그 원재료 가격이 이제 포함이 될 거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조금은 하반기에는 괜찮아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SK온이 지금 배터리 상황을 한번 조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배터리 상황을 보시면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1공장, 2공장이 가동 중이고요. 원래는 이제 블루오벌이라고 하는 이제 포드와의 합작사가 2025년도부터 가동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많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제 헝가리 3공장이 이제 최근에 가동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점점 실적이라든지 또 네. 이제 뭐 이런 부분에 공급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영향을 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SK온이 2025년도까지 이제 보시면 199기가와트시 이상의 지금 가동률을 보여줄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만약에 이제 현대차 특히 네. 현대차가 가장 큰 기업이고 가장 큰 고객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 하반기 때 나올 이제 아이오닉 7이라고 하는 차량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신차들에도 전기차 신차 판매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SK온이 좀 실적 반등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SK온 쪽의 지금 전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가장 많이들 좀 기다렸던 부분은 합병에 대한 이야기죠, 사실. 합병을 하게 되면은 이게 과연 SK이노베이션에 어떤 좀 도움을 줄 것이냐, 실제로 좀 많이 이게 안정적으로 합병이 가능하냐,
또 다른 이야기는 결국에는 SK 이노만을 살리기 위한 다른 회사들의 희생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도 많았는데 SK 이노베이션 쪽에서는 오히려 합병 시너지가 훨씬 클 거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ENS와 이노베이션의 이제 사업 부분 간에 좀 간섭도 많고요. 서로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일단은 석유화학 쪽이죠. 이제 LNG와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었던 그런 에너지 사업을 통해서 아마 한 5천억 원 정도의 지금 추가적인 에비타가 나올 걸로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일렉트리피케이션 사업이죠. 여기에 이제 관련해서 한 1.7조 원 정도의 에비타가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2030년까지 최소한 20조 원 이상의 플러스 알파의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지금 SK 이노베이션 쪽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제가 느꼈을 때는 네. 좀 지나친 장밋빛 미래 같기도 하고요.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예전에 생각을 했던 특히나 이제 배터리 쪽이죠. 네. 전기차와 배터리 쪽이 지금 성장 둔화가 정상화가 되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런 시나리오 역시도 뭐 완전 말도 안 되는 건 아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많이들 우려를 했던 게 KKR 있었잖아요. 네. RCPS. RCPS 관련해서도 지금 최근에 SK E&S가 이제 RCPS 관련해서 그 KKR 쪽에다가 보장 수익률을 2.4%포인트 좀 상향 조정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SK 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기존보다는 KKR 쪽에 줘야 되는 게 많기는 해요. 네. 좀 줘야 되는 돈은 많아지긴 하지만 어쨌든 KKR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기 상환을 요청할 가능성은 낮아졌다. 조금 네.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를 했다라고 지금 SK 이노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KKR 쪽에서도 우리가 받아갈 게 계속 많다면은 네. 굳이 뭐 그렇죠. 빨리 조기 상환을 네. 하려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오늘 실적만 보더라도 네. SK이노 주주분들께서는 아무래도 네. SK E&S와 같이 굉장히 돈을 잘 버는 기업이 들어와 준다면 네. 아까 실적 보니까 이제 이번 분기만 얘기하는 거지만 네. 결국 18조라는 매출이 나오는데 이게 400억 원의 손실 나는 기업인데 그렇죠. 여기다가 그 ENS가 분기당 얼마씩 벌죠? 몇 천억씩 벌잖아요. 분기당 몇 천억씩 벌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조 7천억 원 정도 지금 이익을 낸 걸로 알고 있어요. 더 이상 내는 그러니까 몇 천억씩 네. 이익이 나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네. 이노 주주분들은 ENS가 와주면 좋은데 좋죠. 하지만 이제 좋은데. ENS 쪽에 예. 계시는 분들 ENS 네. 쪽에 있는 KKR의 경우에는 네. 안 그래도 자기가 샀던 것보다 가치를 낮게 평가받아서 열받는데 네. 거기에다 그냥 합병하면 안 되니 SK이노 쪽에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보장 수익률을 조금 더 높여드리겠습니다 네. 라고 해서 지금 설득 과정을 겹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좀 합병을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 약간 댓글창에서 네. 갑자기 수소 이야기 나오긴 했는데 이게 수소 쪽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큰 시너지가 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까 일렉트리피케이션이라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여기가 수소를 잘해요. ENS가 지금은 LNG를 잘하는 회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제 그 그레이 수소를 뽑아내는 기술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ENS 쪽에서는 블루 수소와 그린 수소도 지금 만드는 기술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현대차랑 SK가 관계가 좋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너지가 나게 되면은 이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추가적인 알파 플러스 알파 같은 그런 시너지도 조금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네. 그런 시나리오도 있군요. 네, 수소 쪽은 지금 다들 사실 아직 산업이 막 커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네. 많이들 좀 간과를 하고 있기는 한데 현대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좀 많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SK 쪽에서도 지금까지는 배터리에 많이 힘을 줬다면은 앞으로 수소 경제가 조금 살아날 거를 감안을 하고 이제는 조금 힘을 분산할 필요도 있다라고 느낄 수 있겠죠. 네. 아무래도 이번 합병 자체에도 그런 시나리오도 조금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 헤드라인 올려주세요, PD님. 자, 지난해 라면과 김치 수출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식품 가운데 가장 많이 수출된 그 품목을 보니까 라면이었더라고요. 그렇죠. 한 품목이 1조 넘게 팔리니까 수출이 네. 되니까 아, 조 단위 수출품이 식품에서 나오다니. 근데 이거 그거 있잖아요. 수출만 1조지 실제 팔리는 건 훨씬 많잖아요. 왜냐면 현지 그렇죠. 공장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뭐 미국 현지 공장이라든지 현지 공장들이 있으니까 수출만 1조인 거고 훨씬 더 많이 팔리고 있는 상태인데 네. 자, 오늘 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이 지난해 이 라면이라든지 그리고 뭐 김치라든지 또 요즘에 그 뭐라고 하죠?
즉석식품, 아, 네. 도시락 같은 거 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수출됐는지 얼마나 생산됐는지 그 내용을 한번 정리했거든요. 네. 그거 한번 같이 보시죠. 일단 가장 많이 수출된 품목이 라면이었고요. 지금 보시면은 수출 증가세도 굉장히 큽니다. 2023년에 24.4%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네. 9억 5,200만 달러니까 1조 3천억 원 정도 되는 와. 굉장한 수출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김치도 저는 김치가 많이 수출되는지는 몰랐거든요. 네. 근데 김치의 경우에도 이게 있었대요. 코로나19 이후에 이게 면역력을 높여주는 아... 그런 이미지가 좀 생겼다고 해요. 맞아요. 그때 마늘이랑 네. 발효식품들이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해서 맞아요. 그때 막 갑자기 해외에서 김치 먹는 컨텐츠도 많아지고 그러니까요. 그랬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유럽에서의 김치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2023년에 또 이렇게 크게 좀 김치 수출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그 뭐 잘 하는 건 알겠는데 잘했다는 건 알겠는데 이거 갖고 이제 그 정부에서 좀 광파니까 약간 얄미운 부분은 있는데 뭐 네. 뭐가 있었냐면 한류 열풍으로 전 세계에 이게 라면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네. 유럽 연합에서 에틸렌 옥사이드 관리 강화 조치로 인해서 수출에 어떤 적신호가 한번 켜진 적이 그쵸. 있었대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건 이제 에틸렌 옥사이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훈증, 살균 이런 걸로 사용하는 품목이긴 한데 네. 요거 이제 그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해갖고 이제 네. 수출에 적신호가 켜졌었는데 요거를 그 외교적으로 잘 풀었다. 그래서 라면 수출이 문제 없게 됐다라는 네. 광을 파는 건 좀 얄밉긴 한데 어쨌든 잘했다는 거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보고 싶었던 건 신기했던 건 이거였었어요. 미국 시장에서 라면이 굉장히 잘 팔린 건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유럽연합도 라면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물론 금액 규모로는 9억 5천만 달러에서 1억 1천만 달러니까 금액 규모는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아주 크진 않은데 네. 유럽 라면 수출도 거의 68% 성장한다는 거 보면 성장률이 엄청 크네요. 성장률이 굉장히 크구나. 아, 네. 유럽 쪽에서도 우리나라 라면이 좀 이제 부각이 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왠지 그걸 것 같아요. 뭐요? 불닭. 그렇겠죠? 네,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는 그 이제 영국 남자? 그 유튜버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은 유럽에서 사실은 뭐 이 불닭볶음면 먹고 막 이런 챌린지 굉장히 많이 하고 네. 특히나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불닭으로 시작을 해서 우리가 많이 먹는 뭐 신라면, 진라면 뭐 이런 여러 라면들도 막 먹는 걸 또 도전을 하는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런 걸 보면 이제 사실 그런 컨텐츠 하나가 주는 파장이 얼마나 있겠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그걸 이제 하나의 챌린지화 되면서 문화가 되고 그렇죠. 많은 분들이 되게 먹더라고요 진짜. 네. 아이가 먹으면은 또 부모도 먹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파장이 큰 것 같았어요. 사실 네. 이런 챌린지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네. 제가 지난번에 이제 화장품 업계에 계신 분을 취재하다가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이 트렌드가 너무 빠르다. 그래서 왜 화장품 트렌드가 왜 빠릅니까? 그랬더니 네. 유명 인플루언서가 어제는 이 제품을 소개해서 바이럴이 돼갖고 막 붐을 잃었는데 네. 다음날 이 제품을 소개한대요. 아니 그 반칙 아니에요? 아니 반칙은 아니죠. 아니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네. 업체에서 해야 될 것들이 이게 잊히지 않도록 우리의 브랜드가 잊히지 않도록 네. 주기적으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서 같은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포장만 달라지더라도 뭔가 재밌으면 바이럴이 되잖아요. 네네. 같은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인플루언서들에게 잊히지 않도록 새로운 뭔가 포장 아니면 새로운 뭔가 재미있는 포인트 이걸 해갖고 계속 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 결국 것 지금 같아요. 이 우리가 네.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도 다른 제품 언제든지 다른 국가 뭐 멕시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아니면 러시아 음식은 좀 그렇다. 좀 그런데 어쨌든 네. 다른 국가들의 음식도 될 수 있으니까 요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전략적으로 K푸드를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브랜딩을 위한 작업들도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용닌겐님의 제가 네. 말이 굉장히 지금 딱 포인트가 오는 게 기본적인 맛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맞아요. 맛있잖아요, 사실 우리 네. 아무리 뭐 산의 진미를 먹고 나더라도 그 다음 날에 라면 끓이는 냄새 딱 맡으면 배가 다시 고픈 것처럼. 아니 그거 네. 아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행사장에 갔어요. 네네. 그래서 막 되게 고급스러운 스테이크에다가 이렇게 되게 썰고 왔어. 썰고 왔는데 뭔가 허해. 집에 와서 라면 먹잖아요.
아 그리고 비행기 타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아 그쵸 그쵸. 비행기에서 네. 이렇게 기내식으로 스테이크 나오지만 네. 이제 누군가 저기 멀리서 라면 딱 시켜서 라면 냄새가 비행기 안에 쫙 퍼지는 순간 모든 사람들 머릿속에서 고기는 없어지죠. 아, 그렇죠. 라면이 먹고 싶어지는 것처럼. 네. 네. 자, 다음 소식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최근에 요즘 이제 노조 리스크가 다시 네. 조금 산업계를 많이 좀 힘들게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노조 하면 다들 많이들 현대차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현대차는 이번에 이제 무분규 타결을 이뤄냈고요.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곳은 사실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어제 저희가 알려드렸지만 네. 이제 사상 역대급 실적을 보여주면서 8분기 만에 글로벌 반도체 1위 업체로 다시 올라왔고요. 그런 상황인데 어제 밤에 이제 또 새로운 일이 있었던 게 뭐냐면은 삼성전자 노사가 끝장 협상을 벌이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타결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는 뭐 이제 가장 큰 포인트가 됐던 게 200만 포인트를 조금 뭐 임직원 머리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 200만 포인트를 주느냐 마느냐를 조금 이렇게 서로 의견 합치를 못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좀 어그러지게 된 건데 이들이 지금 요구를 했던 게 왜 죄송합니다. 왜 이런 거를 요구를 했었냐면은 네. 기존에 이제 삼성 노조 쪽에서는 성과급 제도를 좀 개선을 하고 노조 창립 휴가를 1위를 보장을 해주고 기본 인상률, 성과급 인상률까지 좀 같이 올려주고, 또 이제 파업에 따른 조합은 경제적 손실 분산을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삼성이 50만 여가 포인트를 좀 지급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가 포인트랑 그 블루 포인트라고 부르나요? 그게 네. 사내에서 쓰는 포인트랑 다른 건가 보네요? 저는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그런 건데, 이제 여기서 지금 삼성전자 노조 쪽에서는 200만 포인트를 좀 추가적으로 더 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했는데, 거기가 이제 좀 서로 맞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지금 이 부분은 이번에 결국에는 삼성전자 그 이재용 회장 집 앞에까지 지금 찾아갔는데, 한번 네. 좀 사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전삼노라고 하는 삼성전자 노조 쪽에서 이재용 회장 집 앞에서 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제보를 해라! 라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고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여기서 이야기했던 부분은 이 사태를 봉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요구 조건을 이야기해야 하는데도 경영진은 하나라도 들어주면 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라도 인정해줬다면 이 자리에 서지 않았을 거다. 이 회장은 무노조 경영 철폐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약속을 지키는 것인가? 삼성 위기의 책임은 온전히 이 회장에게 있다라고 조금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서 지금 삼성전자 노조 쪽에서는 투쟁을 확대를 한다고 하는데 삼성전자뿐만 아닙니다. 지금 요즘 또 분위기 좋은 곳이 조선이잖아요. 네. 조선 업체들도 지금 뭐 하나오션 그리고 HD 현대 쪽에서도 지금 노사 갈등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이거랑 또 별개로 지금 뭘 또 준비를 하고 있냐면은 네. 8월 중순 이후에 조선업 공동파업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HD 현대그룹 내 조선사인 HD 현대 3호, HD 현대 미포,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HJ 중공업 등 국내 8개 조선사가 이렇게 힘을 합쳐서 이번에 8월 중순에 중대위를 열고서 이번에 파업 일정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요즘 네. HD 들어간 회사도 주가도 좋고 다 좋죠. 네. 아, 다는 아니지만 네, 대부분이 좋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조선업이 요즘 워낙 좋다 보니까 하반기부터는 조선업에 대해서 또 실적 개선과 함께 이제 주가도 조금 더 올라가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조금 불안한 조짐이 슬슬 보이고 있어서 약간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게요. 네. 자, 노조 움직임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간략한 단신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버드콜 ETF의 상품명에서 프리미엄이라는 단어를 빼기로 논의가 되고 있다. 이제 커버드콜 ETF의 구조에 대해서는 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이제 일단 뭐 기초자산도 있을 거고 네. 그 다음에 기초자산 위에다가 이 옵션, 콜옵션을 판매하는데 네. 콜옵션 판매 금액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준다. 네, 콜옵션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그 내가 옵션에서 마치 복권처럼 옥션에서 다 당첨이 되면 네. 큰 돈 받는 거지만 그렇죠. 보통 못 받잖아요. 못 받죠. 네, 네. 99.99999999%는 못 받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복권 판 돈으로 돈이 많이 남으니 그거 이제 나눠 지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커버드콜 ETF라고 보시면 아주 그냥 정말 그쵸. 정말 어려운 구조를 아주 쉽게만 설명하면
그래서 이제 거의 분배금이 11%, 12% 굉장히 높은 분배금을 준다고 해서 굉장히 뭐 마치 배당주처럼 사람들한테 인식되는 맞아요. 경우가 많은데 네. 특히 이런 커버드콜 ETF는 매월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 매월 월급 나오듯이 이제 받는구나라고 해서 네. 이 그 커버드콜 ETF의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커버드콜 ETF의 순자산이 작년 말만 하더라도 7,700억 원 수준이었는데 올 상반기 말 보니까 3조 7천 억 원으로 거의 한 4배 가까이 높아졌다는 거죠. 엄청나게 네. 많은 분들이 커버드콜 ETF를 지금 매수하고 계시는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여기서 말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콜옵션을 판매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콜옵션 판매에서 그 이렇게 얻은 금액들을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누가 당첨이 됐어? 아 복권 당첨됐어요? 복권 당첨됐어요. 네. 그럼 다 물어줘야 됩니다, 그거.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커버드 콜 ETF를 업계에서 펀드 매니저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네. 상방은 제한적이지만 하방은 열려 있는 상품이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저도 네. 이거 이해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는데 딱 그겁니다. 웬만해선 복권에 당첨 안 되니까 그 상품을 만들고 있는 그 자산운용사가 굳이 돈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매달 복권 금액만 막 받아갖고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면 돼. 근데 문제는 누군가 당첨됐을 때. 콜옵션이 당첨됐을 때 네. 그때가 문제가 되는데 특히 그때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때란 말이죠. 아, 그래서 네. 그래서 그 변동성이 심해서 그때 딱 콜옵션이 당첨돼갖고 누구에겐가 이 엄청난 금액을 물어줘야 될 때는 이 ETF의 가격도 속절없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런 부분들 염두하시면서 네. 커버드 콜 관심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단신은 네. 제목만 봐도 됩니다. 네네, 제목만, 네, 제목만. 세계 1등 자동차 업체인 도요타. 도요타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표 좀 띄워주시면서 보시면은 2분기에 매출이 107조입니다. 2분기 매출이에요, 1분기. 1분기 매출이 107조고 영업이익이 11조 9천억을 냈습니다. 거의 반도체 수준이네요. 네, 현대차 기아가 요즘 실적이 좋았잖아요. 네. 근데 둘이 합쳐서 72조 5,800억 정도 되고 영업이익이 둘이 합쳐서 7조 9천억 정도 됩니다. 네. 합쳐도 도요타한테 안 되더라고요. 네, GM이랑 테슬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네. 와 토요타 정말 대단하다. 그러네요. 네, 하이브리드 요즘 잘 나가는 거 맞았구나.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어도 표를 간단하게 가져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3프로 뉴스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즐거운 금요일 아니겠습니까? 금요일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